마파라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비아정국이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드림 VIP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와 절친인 드림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박서준이 VIP 시사회에 비를 초대했다는 기사가 나 많은 아미들이 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를 따라 정국이까지 함께 등장해 시사회장은 온통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사회장에 종종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는 반면 정국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그런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미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니 어떡해. 이 세계적 부미남이 함께 사는 투샷을 보게 될 줄이야. 아 행복하다. 서준이 형 화이팅! 네, 재밌게 보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드림은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홍대와 열정 없는 PD 수민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팬들은 귀여워 크크크 시사회 몇 번 와봐서 익숙한 태형이와 수줍은 정국이 크크크 우리 태태와 꾸기 정국이는 정순이 그 잡채 부끄러운 말티즈라고 진짜 귀여워 어쩔 태양이는 그냥 숨어 응? 크크크 아 오늘 드림 시사회 기사 제목이 크크 방탄소년단 비 정국 오빠 따라온 정순이래 크크크 너무 귀여워 크크 정순이라니 비와 정국이 함께 나타나 너무 반갑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시사회장이었습니다.